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죠.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넌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누구니 나옵니다. 아멘. 산헤립의 침공 그리고 그것을 폐퇴시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제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이 사실을 히스기야에게도 통보를 하시죠.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죽을 것을 통보를 받게 되어지죠. 이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사 편에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발에 병이 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는 그 아사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 본문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 맥락 하에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다면 교만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이후에 어떤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아주 자랑하듯이 자신의 것들을 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교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던 역대하 32장을 보아도 교만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결국 이 대승리 가운데서 어찌 보면 도취되어서 교만했던 그런 이유로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낙담하고 완전히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그 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일, 특별히 그 아수리의 산헤립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던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삶의 고백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내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행했던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실 만한 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과거에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글픈 일이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보실 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그 병을 낫게 하시겠다,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5절을 함께 따라가 보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천국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너를 낫게 하시겠다라는 응답의 말씀이죠. 6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15년을 연장하며 앗수르의 그 왕의 성으로부터 또 내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윗 연구로 바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그의 환처에, 상처에 바름으로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죠.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서 그로 인하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신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건 그가 죽게 되었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뭐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 살다가 너 죽게 될 거야, 인생을 전개했을 때 청천벽이 올 것 같은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인생 속에서 일어나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살던 이 히스기야에게 천천풍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사례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향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에